토론 몇 개 해보려고 해요. 오. 첫 번째 토론 주제, 수영은 소녀시대 대표 장신 멤버로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멤버들의 휴대폰을 보게 된다. 이에 멤버들은 훔쳐보지 말라고 항의했는데 수영의 잘못인가 아닌가? 눈, 수영이 눈의 잘못이지? 야, 야 수영! 야 수영! 너 왜 눈이 거기 달려있어? 야 수영! 야 수영 보지 마! 야 수영! 야 수영 보지 마! 이런 거잖아 지금. 근데 상대방 키가 근데... 작은 내 잘못일 수도 있죠. 키가 작은 내 잘못일 수도 있죠. 갑자기 슬프네. 그치. 넌 너무 슬퍼. 근데 만약에 수영이가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구두까지 신었다면? 그건 진짜 보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위에 있어도 이렇게 그거 고정하고 있어야지 보죠. 맞아. 이렇게 또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돼. 근데 사실 나는 1끝만 봐도 다 기억이 나긴 해. 그렇지. 스캔으로 딱 수영이가 스캔 쫙 동체 실력이 좋은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지? 옆에 다 보고 있는 거 옆에 다 보고 있는 거 말이야? 말이냐? 아까부터 무서워 죽겠네. 그만 수영의 잘못이다. 수영 눈 큰 것도 잘못이다. 근데 얘들아 내가 진짜 이번에도 춤추면서 진짜 힘들었거든? 다운 많이 해야 돼서. 진짜 힘들긴 힘들어. 다운을 많이 해야 돼서? 다운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진짜 좀 힘들었어. 근데 우리는 성장판이 다쳤어. 성장판이 다쳤어. 갑자기 수영아, 네가 숨이 날 때마다 수영이 잘못이네. 나 뒤꿈치를 계속 이렇게. 아니 근데 희한한 게 내가 이번에 태연이 옆에 서거나 써니 앞에 서는 일이 맞아. 정말 많아. 정말 많아서 맞아. 정말 진짜 엉덩이가 땅에 닿을 때까지 다운을 했는데 알지. 내가 기마 자세로 엉덩이가 닿아 있더라고 땅에. 혼자 커 보이더라고. 그래서 난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 휴대폰을 잠시 보더라도 양해를 슬쩍 그래. 보여줄게 이렇게 양해를. 계속 보여줄게 자주 그러면 보여줄게. 괜찮다.